네,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최순실 사태에 대한 억울한 면을 드러냈습니다. 네, 오늘 사과에서도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.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이 조만간 자세한 해명도 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, 일부에서는 1차, 2차 사과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도 큽니다.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. 미르재단 모금 강요 의혹 역시 공익을 위한 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.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. 잘못을 인정한 건 주변 관리 실패뿐입니다.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. 100만 촛불의 분노에 떠밀려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결심을 밝히는 순간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새누리당 한 의원도 진퇴 결심만 밝혔으면 더 진지하게 들렸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.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검찰 수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박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번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홍혜영입니다.